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주중 말씀 보고 있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에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창조주의 피값으로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부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과 주님이 주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후자에서 말하는 영생은 아들과 함께하는 성부와 함께하는 복된 영생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없는 영원한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세 번째 소제목, 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정말 영적으로 복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보은양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은 외제차를 사게 되고 집을 화려하게 꾸미게 되고 거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목회자들이 뭐 1, 200 양복을 입고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자꾸 겉을 치장하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가질 거 손에 쥘 것을 많이 쥐려고 하고 그리고 손에 쥔게 많으면 이제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인 걸 잊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퇴직하면서 퇴직금 내놔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억인데 재정이 부족해서 다못 주겠대. 그러면 융자라도 받아서 내놔라. 그러면서 쥐어짭니다. 이미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그네가 아니야. 뭐한 달에 뭐 사례비가 뭐 3천, 5천, 7천, 나그네가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이지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이지 뭐. 이 땅의 주인이지 뭐.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이지 뭐.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지 뭐. 목회자가 무슨 뭐 보디가드가 있고 목회자가 뭐 운전기 아니 또 그럴 수 있겠죠 또. 진짜 뭐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막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 정말 몸이 지칠 정도로 혼자 다니기는 위험하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 뭐 목회자가 뭐 운전기사를 두고 탈락입니다. 탈락. 자, 우리는 나그네이며 보은양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뭐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은 뭐 보디가드도 다 옆에 있더라고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등치 큰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바꿔야죠. 뭐 조폭제일교회로. 그게 교회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성령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에 농락을 당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아. 우리가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해야 돼.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선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청결한 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청결해야 돼. 그럼 마음이 청결하려면요.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주는 물로 우리가 채워야 되고,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출렁거려야 돼.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마음이 퇴색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몰라.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광화문 집회가 이게 옳고 그름을 몰라.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응? 장회동 목사님, 정신 차려야 죠. 자,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막 정권 잡은 뭐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뭐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니지 뭐. 자,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 있잖아요. 이 성령을 가장한 귀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목사가 외대차를 끄면 중고 있잖아요. 중고 외대차도 끄면 안 돼. 자, 소제목 다섯 번째.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고, 부모 때문에 울어야 되고, 형제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우리는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 영혼 때문에. 내 주변 가족을 포함해서 영혼 때문에 울지 않는다? 당신은 가짜야. 거꾸로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칼을 든 자들입니다. 다 죽어 떨어질 거야. 칼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칼을. 내 남편과 내 부족한 아내와 내 자식들, 내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가로. 칼 든 자들이 있다니까요. 왜 제 눈엔 보이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칼을 든 자들입니다. 칼을 든 자들은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같이 다 싹 쓸어서 지옥으로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있잖아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요. 육에 속한 자들 있잖아요. 이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못 듣게 귀신이요. 그랬다고 하면 난리 나게요. 지가 나가야 되니까. 자, 여섯 번째. 네, 어저께 여섯 번째까지 했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운 있는 목회자들, 김상환 목사님, 그런 무지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계실까? 저는요, 무슨 뭐, 그분이 큰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뭐, 시기나 사는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무슨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사가 맞습니까? 목사인지 궁금해. 침례 요한은요 한 번도 걸치지도 않았어요. 그 거장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거장이에요. 거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해다가 죽었어요. 거장이야. 거장. 부족한 게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자, 우리는 모두가 많은 제사장이다. 많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문제 때문에 천주교를 박차고 나온 있잖아요. 이 개신교가 또 주님께 문제거리. 천주교를 박차고 나온 개신교가 주님께 문제거리가 됐어요. 문제거리가. 응? 천주교보다 오히려 더 악해요. 지금 더 악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천주교는 그냥 무지하고요. 무지하고. 자, 오늘 소제목 일곱 번째입니다. 소제목 일곱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한마디로 알자는 거죠. 확실히 알고 확실히 행동하자.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일곱 번째.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우리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2장 우리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7절.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저 라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기가 우리의 각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다, 영혼이다. 흙으로 있잖아요. 우리 형상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사람의 각자의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혼을. 근데 그 영이, 특별히 영이 있잖아요, 영. 이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셋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딱 하나님이 일단 딱 지으시면요, 사라지진 않아. 자, 예, 지옥에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탑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우리 16절입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사라질까요? 특히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6절에서 우리 18절이요.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주께서 네,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호령과 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명령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는데요,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주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닿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있잖아요. 우선은 주님 밖에 죽은 자들은 제껴놓고요,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과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은 제껴놓고요, 주님 믿다가 죽은 자들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끝났나요? 아니요. 육신의 죽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5장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환희경님이요. 환희경님 아버지께서 네, 29절까지요. 또 인자되는 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지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께서 자기 속에 성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에게도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영생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 뭐죠? 네, 사람의 몸을 입음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요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 주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로 죽은 자들과 믿고 죽은 자들 모두를 포함해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무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로 한 무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히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존재들. 그래서 한 무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살고 한 무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기 전까지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죠? 잔다고요. 잠을 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한마디로 대기상태예요. 대기상태. 예, 대기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갈지 심판의 부활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대기 상태예요.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러잖아, 우리 라이 엄마 몸살인가요, 몸살? 코로나? 아, 코로나 같은데 아직 검사는 안 받았군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압니다. 아, 다리가 절단된 것처럼 안 봐요. 아, 라이도 좀 두통이 있어요? 아, 그래요. 화이팅. 아, 힘내야 됩니다. 아, 화이팅. 라이도 얼굴이 조금 붕 뜬 것 같은데? 아, 잠을 못 자서. 하여튼, 나이 얼굴도 조금 안 좋아요. 우리 나이 힘내요? 알았죠? 네. 우리 나이 선현님 많이 불러요. 선현님,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현님, 우리 반에 저 괴롭히는, 나이 괴롭히는 애 없죠? 아, 예. 그러면서 선현님, 우리 반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더 금년에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알았죠? 네. 자, 우리 3장 우리 12절이요. 3장 12절. 우리 호영이요. 칼의 키를 들고 자기의 포장마당을 정하게 하다 알고는 모아 불발에 들이고 주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을 시키다.
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것인데요. 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한마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껍질만 있고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화과 열매를 보면요. 꽃이 없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분이 몇개 있는데, 이렇게 꽃이 피는 데 있잖아요. 꽃향기가 안 나잖아요. 꽃으로 취급도 안 해요, 저는요. 꽃이라면 냄새를 풍겨라. 너는 뭐 냄새도 안 나, 그냥. 저는 있잖아요. 꽃나무라 할지라도, 일반, 뭐, 1년생 꽃도 있지만, 나무에서 피는 꽃도 있으니까, 꽃나무라 할지라도, 뭐, 1년생 꽃이든 간에, 그 향기가 나는 게 좋아요,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영혼을 사랑하는 향기가 나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향기가.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이거는요, 이 썩었네, 썩었네. 썩었네, 시궁창 냄새. 그러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궁창 냄새가 나면은 악천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여러분들, 끼리끼리, 이 악한 형들하고 끼리끼리 놀고 싶으면은 그냥 저주의 손가락을 계속 들고 계세요. 들지 마시라니까. 자, 이 쭉정이는요, 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참 신기해. 그 열매를 뽀개면요, 쪼개면 뽀갠데, 쪼개면, 어머,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어? 부산에 있을 때, 축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세대 내일 끝나고 나가는데, 무화과 그 열매가 떨어졌는데요. 다 거의 아작이 났어요. 그걸 몇 개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뭐 주인이 뭐, 어? 왜 가져가냐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싱크대에서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딱 먹는데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화과 열매에 매료가 된 사람이에요. 그날 그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와. 그래서 요즘도 마트에 가면, 예, 1년에 한두 번도 못 먹어요. 돈 아꼈다고 안 사줘요. 무화과를 사면요. 씻지도 않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마트 시장 보는 동안 그걸 다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속 탈도 안 나. 아무튼 있잖아요. 저는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열매를 보면은 참 묘하게도 생겼다 그러는데 딱 쪼개면요. 와, 안에요. 어? 진짜 있잖아요. 무슨 뭐 형용할 수 없는 진짜 꽃 같아, 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더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또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저는 뜻한다고 생각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왜냐하면 겉으로는 몰라요. 열매를 딱 쪼개보면요. 그 안에, 와, 진짜. 야, 그런 열매가 또 있을까? 어? 많은 과일을 먹어봤지만 무화과나무 열매만큼 매료를 느낀 열매가 없어요. 자,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쭉정이는 뭐냐면은 껍질만 있고 속이 빈 거야. 그러니까, 응? 겉은 화려할지도 몰라겠죠? 겉은 더러 화려할지 몰라. 속이 빈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자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태우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쪽도 영원하고, 저쪽도 영원하고. 사람의 영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은 영원해요. 사람의 영은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날 때 영원한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도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든 어찌됐든 간에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저 현이 엄마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영혼들을 극진히 대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개차반으로 여긴다. 우리 주변 영혼들을.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들을 개차반으로 여길 겁니다. 훗날. 내가 너를 제일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냉철하게 대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게요. 참 비참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네가 누구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혼밖에 몰라요. 우리들밖에 몰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길 원하고 그 돌아온 영혼이 끝까지 있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그냥 오매불만 그거야. 우리 3일 찬양님은. 자, 우리 시편 133편 우리 3절 볼까요? 시편 133편 우리 3절입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정신을 차려라. 아마도로 마음을 챙겨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자, 우리 133편 우리 3절에 우리 민규 어머니요. 혈몬의 에이, 아, 우리 민지현님인 줄 아셨구나. 네, 헐몬의 이슬이. 네, 이 헐몬은 가나안 북부에 있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산을 말합니다. 네,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을 뜻합니다. 헤르몬산. 그리고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요단강의 요단강 물의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이 시온에서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각자의 영을 창조하시는데 그 영이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이 영생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이란 특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존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존재는 영의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